맨 처음 할 분은 하하씨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신기하다. 또 잘 봐달라고 또 아부하고 있어 또 지금. 네. 칠흑 같은 어둠. 얘가 늘 아부에 또. 얘가 칠흑 같은 어둠이었잖아요. 네.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네. 칠흑 같은 어둠에 온 가장 어두운 운이죠. 2020년부터 하하씨의 시대가 가자. 근데 이제 벗어났지. 네. 긴장하셨는데 지금 96. 아유, 좀 봐요. 정말 좀 담대하게 가자. 배포 있게 가자, 배포 있게. 눈을 봐. 어떻게 그걸 알지? 하하씨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 특성은 몸이 조금 작고 발이 좀 크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얘기할 때는 신소족대라고 얘기를 해요. 족대? 네. 신소족대? 신소족대. 네. 몸이 작고 또 발이 크다. 아니 근데 족대. 자,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신소족대. 그렇죠.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족이 크다. 족대. 네. 그래서 몸을 지탱하는 발이 지탱하고도 남음이 있게 불필요하게 좀 큰 거죠. 반지의 제왕의 호빗 쪽이 그렇게 발이 크잖아요. 호빗 쪽. 아니 발이 원래 진짜 커. 프로도가 발이 커요. 호빗 신발 안 신던데 너 신지 마. 네. 그래. 네, 그런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건드면 안 돼.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건드면 안 돼. 공격하지 마. 우리는 가만히 와. 열받았어. 우리는 건들지 마.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 크기에 비해서 바퀴가 큰 모양새예요. 제가 그런 차를 좋아해요. 그래 그래. 네. 튜닝카. 그래서 튜닝카. 농업용 경운기나 네. 뭐 트랙터처럼. 네, 그거 좋아해요 트랙터. 일복이 많고 부지런히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 형이 일 많이 하잖아. 왜, 회사 예, 회사 보니까 네. 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답답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나오는. 아, 오 좋다. 한 줄기 빛이 나오는. 아, 오 좋다. 그런 야,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변하는데? 뭔가 좀 풀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기질이 강하면서도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맞아요. 하지만 타고나기를 애처가로 태어나지 못한 유일한 남자분이에요. 애처가로 태어나지 못한 유일한 남자분이에요. 남봉꾼으로 태어났어요? 남봉꾼으로 태어났어요? 흔들리지 마! 남봉꾼으로 태어났어요? 흔들리지 마! 남봉꾼으로 애처가는 아니야. 애처가 태어나지 못했대. 유혹에 좀 쉽게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유재석 씨나 지석진 씨나 김종국 씨나 양세찬 씨 같은 경우는 애처가적인 기질을 좀 타고났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애처가. 잘 아껴놔. 근데 뭐 애처가 기질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와이프는 식사했을까? 하면 좋은 거죠. 이야. 예예예. 와이프는 식사했을까? 결혼을 하면 이제 야, 하면 좋다. 자꾸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고 있어요. 동훈아. 지금 열이 많이 받았네. 괜찮아. 동훈아, 호흡해. 다 애초가 기질인데 너만 아니라니까 또 네가 좀 열을 받았구나, 네가. 호흡해. 그래서 처자리를 자식처럼 바라보고 있는 에너지가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강하시고 그중에서 유일하게 좀 하긴 하지만 애처가적인 기질이 떨어져서 급수가 떨어지는 애처가는 이제 양세찬 씨. 아, 급수가 떨어져요? 이게 가부장적이에요. 한 명 물고 들어가니까 좀 낫네요. 아, 역시 상대방의 불행이 역시 내 마음을 안 해주시겠구나. 내가 이게 내 자체 행복보다 상대방의 불행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가? 상대적인 건가?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모자르게 해주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태어나고 있어요. 권위적인 거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세자리. 그래서 나를 누르면 그것을 깨 부셔야 되는. 어딜 누르나? 아 진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애처가 중에서는 조금 급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급수 떨어진 애처가. 떨어진다는 단어가 나한테 좀 충격적이네. 떨어져. 하하는 그거조차도 없어. 없죠. 같이 해야 되고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건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여름이 될 때쯤 한 6, 7, 8월 달에 그런 것들이 강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하 씨의 올해의 건강 점수는 75점입니다. 75점이면 나쁘지 않지? 나쁜. 칠흑 같은 어둠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 그럼. 돈도 많았어요. 한 주기의 빛도 있고. 네, 두 번째 볼 분은 이제 양세찬 씨. 자, 우리 하급 애처가.
본인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태양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큰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에너지를 보게 됐을 때 이제 명리학적으로 식신재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식신재관이요? 그것은 뭐냐면 약간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이거나 관제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쟤 진짜 동놈이거든요. 야, 이제 자전거를 많이 훔쳤어가지고. 그래. 너 아까 내 팔찌도 먹으려고 그랬지. 뭐. 얘는 카메라 안 돌아도 훔치니까. 조심해야겠네. 아, 그러니까 사주가 좀 도둑놈의 사주인가요? 아, 그리고 제가 받은 정보로는 이제 발냄새가 심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요. 아, 발냄새가 심하면 이제 일생이 좀 고단하고 고생이 많다. 그게 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그렇지. 오늘 컨디션 좋은 날 괜찮아요. 아니 근데 맡아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근데 확정적으로 일 열심히 한 증거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망신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망신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망신수요? 네. 아니 뭐 안 좋은 거 다 있네. 망신수, 망신은 뭐야? 망신수는 너무 안 좋은 주색 잡기에 의한. 주색 잡기요? 네. 주색 잡기?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욕을 먹는다거나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올해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원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이제 좋은 것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올해는 여자가 무수히 들어오는 운이라. 야, 어쩐지 야. 너 초반부터 막 그 러브라인 너 요즘 너 이제 얼굴 살 빠지고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 요즘 많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세찬아, 너 내가 야. 약간 비하인드로 내가 여기 런닝맨 팀에 조사해봤는데 너 외모 순위 1위더라고. 내가? 내가? 아니 나이를 아니 어디서 아니, 진짜 아니, 어디서 조사를 한 거야? 진짜 MZ들 쪽에서 아니 나이를 아니 진짜 나이 때문에 그렇게 나이 때문에 그래. 아니 진짜야 MZ들 쪽에서 나이 때문에 그래. 너가 1등이더라고. MZ들 쪽에서 너가 정말.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이것도 조심해. 야. 조심해. 네? 이것도 뭐야? 이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 야, 세찬아. 임신을 시킨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결혼 운도 없이 지금 이게 무슨 그냥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그것이 약간 망신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건강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엔 배 쪽과 대장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배 쪽이랑 대장? 네,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운을 좀 체크해 본다면 올해는 이제 79점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79점. 나쁘지 않네. 79점이면 뭐 좋죠. 오케이! 아야 이제 100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저기 앉아서 그렇지, 그렇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그러니까 해야지. 안정되게 해야지.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지석진 씨. 아 예. 예. 형 세 번째 괜찮아요. 형 나쁘지 않네. 오빠. 좋다. 어? 세 번째야. 일단 두상을 보면 네. 두상이 하늘처럼 둥글고 높아야 이제 길상으로 보는데요. 두상의 크기를 볼 때 지금 보면 이제 6.4등신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머리가 크다는 것은 약간 우두머리나 수장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나 수장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하네요. 근데 형이 한 번도 우두머리가 돼본 적이 없는데 내 형이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옛날부터 용만이 형이 우두머리였거든. 네, 우리 쪽에서는 그 형 쫄병이었던 거야. 쫄병. 야, 동등하게 움직였지 몰라. 근데 어딨어? 우리 같이 다닐 때 늘 용만이 형 결정을 많이 했잖아. 내가 우두머리 느낌. 나 결정하는 걸 좀 싫어해. 그 용만이 형 부하였어요. 아니 그거 부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동등한 라인에서 같이 움직였지. 용만이랑. 동등한 라인에서. 더 열받아.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하거나 움직일 때가 아니고. 형 맨날 가만히 있어요. 뭔가 하거나 움직일 때가 아니고. 형 맨날 가만히 있어요. 네, 움직입니다. 2016년은 그냥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역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얼마나 더 기다려요, 선생님. 맨날 집에만 있는데. 선생님, 3년 전에도 석진이 형 아무것도 안 선생님, 전 3년 언제 활동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니, 들판을 안 3년 전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뛰지 못하는 말이야. 나지 못하고 제가 말띠인데 왜 뛰지 못합니까? 너무 슬퍼. 사실도 말띠, 얼굴도 말살인데 왜 못 뛸까요? 사실 뛰어야 되는데. 코가 크기 때문에 기순환이 잘 돼서 집에 있으면 병이 나기 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셔야 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하게 명상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왜 명상을 하냐고 뛰어다니는 아니 근데 그냥 쉬시는 게 낫지 않나? 성준이 형 왜 맨날 쉬라는 거야? 숨만 쉬라는 거야. 말이야 말. 명상 아 명상. 명상 요가. 예예 예. 이러다 도인 되겠어요. 가끔 절에 가시거나. 아 절. 네 약간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계속 명상이면 제가 좀 긴데 그 기간이.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명상과 어떤 기도의 강도가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은 조금 더. 더 마음을 더 잡으셔야 되는 에너지가 예. 있고. 아,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되게. 아, 더 잡아야 돼. 아니, 이러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도면. 아니, 성진이 형 이러면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건. 아니야, 예전에 재석이 형도 안 좋긴 왔다 그거 깨부셨어. 아, 그래. 맞아. 형이 자기 이겨낼 사람 있어. 또 운이 한 64세부터 또 세게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나왔어, 얼마 안 나왔어요. 와, 아, 근데 이건 긍정적이다. 다 왔다. 얼마 안 나왔어. 64세. 아니, 얼마 안 나왔어. 64세. 형 너무 웃기지 마. 64세. 형, 형. 가자. 형 아직 몇 번 올라가. 그래, 아, 또 와. 64세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코앞이야, 코앞이야. 역시 운은 말년 운이야. 이기자. 반면에 여기 계신 여섯 명 중에서 유일하게 네. 이제 급각살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급각살이? 급각살이라는 것은 난데없이 넘어지는 에너지거든요. 약간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사고라든가 부딪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만히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면서 납작하게 엎드려 주세요. 아니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3년 전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루방이야, 두하루방이야 그냥. 아니 계속 석준이 형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몸이 막 미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뛰는 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몰아서 이제 64세 이후에 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멤버와 좀 가까이 하거나 일을 하면 좋은데요. 지석진 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하 씨예요. 어! 형 뭐야? 얼모들. 아, 나라 준비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야. 지하 크로스. 야. 하지. 하지. 우리는 하. 성공하지. 그래. 아, 그거 하지구나. 위아래가 있지. 지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본인을 다 억누르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형! 아니, 저희가 뭘 또 그렇다고 억눌러요. 야, 연락하지. 니네 연락하지 마. 왜 자주 해? 너만 연락해. 연락하지 마. 형! 너만 연락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결국 역시. 직을 돌아보라고 내가. 지하 크로스! 너!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크로스! 잘 안 맞는다. 가장 매몰차게 본인을 억누르거나 제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양세찬 씨. 제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양세찬 씨. 형 말이 돼요. 형 나 나이스가 이끌는 데가 매우 눌러. 너무 어울려. 너무 어울려. 너 은근히 석진이 형을 네가 많이 억눌러. 아닙니다. 모함이고. 모함이에요. 모함. 약간 양세찬 씨는 위계적인 것을 꽤 부수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고요. 지석진 씨의 건강 점수는 69점입니다. 제일 낫네. 역시 우는 말려는 우리는 사랑 하지 하지 크로스. 네, 다음은 김종국 씨입니다. 아, 예. 아 맞다. 자, 김종국. 제가 한번 안 넘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게 약간 눌러야 돼. 안 넘을 수 있어요? 멘탈을 안 넘을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심박수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장했네 벌써. 지금 100일이고요. 그래도 이게 심박수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긴장했네 벌써.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쫄보야 쫄보. 안녕하십니까? 쫄보 쫄보. 안녕하십니까 이게. 야 아니 아니. 너 자 봐요 이제. 얘가 긴장한 거예요. 야, 안녕하십니까 끝났어. 이게 긴장한 거예요. 끝났어. 목이 굵은 사람은 일단 수명이 길고 병이 적은. 와. 나 목 굵어. 타이슨. 남자가 가슴이 넓고 넉넉하면 의지가 굳고 정신력이 강한. 강하지 의지 강하지. 몸에 비해서 어깨가 좀 건강적으로는 이제 의지는 뭐 조금 신장이나 방광 쪽이 좀 약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하체 쪽을 좀 주의해야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봐, 그러니까 너 하체 운동 많이 하면 안 돼. 그래 방광 쪽 안 좋으면 얘기해 나 좋은 선생님 알아. 방광. 너 자다가 깨니 안 깨니?
그 되게 중요한 거야. 너 자다가 깨면 안 돼. 나 이번에 잔 좀 받으러 가거든요. 너 푹 푹 자야 돼. 선생님 이방관 선생님이라고. 이방관. 그리고 남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누구예요? 누구죠? 도움이 일단 안 되는 분은 네. 지석진 씨가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눈이 안 맞기네. 아, 예, 예. 아니 근데 뭐 석진이 형이 특별히 뭐 도움을 줄 것도 없어. 예, 예. 도움 줄 건 사실 그게 없어. 뭐 없어. 뭐 운동을 내가 막 그렇게 놀랍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본인에게 어떤 뗄감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이제 송지효 씨입니다. 뗄감이래, 뗄감. 야, 뭐야. 활발 다운을 불사하는 거야, 뗄감은. 뗄감이 약간 그렇다, 예. 뗄감은 몸을. 불사르면서 인연의 합과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띠공합도 그렇고 태어난 월도 그렇고 합이 강하다. 근데 지효 되게 안 좋아. 아니 근데 아니, 지효가 되게 안 좋아해. 부담 더 많이 이렇게. 뗄감 누가 좋아하겠어. 와 뗄감이 되게 임팩트가 센데. 뗄감요. 그렇지만 제가 또 태워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오, 네. 그리고 겨드랑이 털이 네. 일자로 부드럽게 나 있다고. 누가 누구야? 겨드랑이 털이 일자로 부드럽게 나 있다고. 누가 누구야? 여기 보세요. 겨드랑이 참가자가 있어? 아니 누구한테 이걸 받은 거야? 이렇게 퍼지는 겨털들이 있고. 그렇지. 겨털이 나는 일자로. 아 그만해. 누구한테 여기 보세요. 겨드랑이 참가자가 있어? 아니 누구한테 이걸 받은 거야? 언제 네가 겨털 자랑했냐? 아니 겨털을 자랑 자랑한 거야? 누가 봤어? 그렇게 자랑. 겨털 누가 봤지? 야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났다는 게 너무 다른 걸 자랑해야지. 야 우리는 뭐 뻣뻣하게 나냐? 야 우린 뭐 겨털이 수세미냐? 다 부드럽게 나지. 부드럽지 다. 야 야 오 그래. 야 겨드랑이 털이 거칠면 조급하고. 겨드랑이 털이 거칠면 조급하고. 터졌다! 아유 터질 수 없다 터졌어요. 그래 그래. 네. 김종국 씨도 100 넘으셨어요 지금. 이건 반칙이지 이거는. 선생님 웃음 공격이 반칙이야. 웃음 공격은 안 되는 거야. 아, 웃음 공격은 안 돼. 나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나도. 지금 이게 울어. 인간적이시네. 아, 인간적이시다. 네, 겨드랑이 털이 거칠면. 나 이렇게 못 참으시는 거 처음 보는데. 나도 처음. 와, 인간적이시다. 다 가서 아, 부드러우면 총명하고 민첩하고 이제 평안한 에너지를 가지고. 털도 그래. 총명합니다. 그래서 김종국 씨의 올해 건강 점수는 네. 73점입니다. 오, 좋아. 나쁘지 않네요. 네. 아, 잘 유지했는데. 오, 좋아, 좋아. 자, 이번에 접니까? 파이팅! 아, 이제, 오케이. 제가 또 꾹꾹 눌러요. 평정심이 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정심이 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쫄았다. 너는 시작할까? 이미 쫄았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해. 딴 생각해, 그냥. 자, 갑시다. 걸음걸이가 아니라 100이야. 너는 무조건 자, 높아. 110. 너, 너 150까지 간다, 내가 볼 때. 우는 원체 이 사주가 사주 바탕이 튼튼하게 강하고 강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본인이 다 헤쳐나가실 수가 있어요. 유재석 씨에게는 또 한 번 뭔가 크게 밟고 뭔가 기반을 가지고 크게 아니요! 자, 갑시다! 얼굴에 치아에 삐뚤삐뚤한 치아 얼굴에 치아에 삐뚤삐뚤한 치아 105! 야, 재석이 형! 아니, 재석이 102! 아니, 근데 앉자마자! 삐뚤빼뚤이야, 아니, 선생님! 아니, 삐뚤빼뚤한 치아를 왜 얘기하세요? 삐뚤빼뚤한 105! 아, 선생님도 웃음을 머금고 하니까 그게 너무 킹받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예, 예, 예. 웃기다. 다소 약간 운세의 불안정함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체라는 상정이 길고 하체의 하정이 짧은 것은 벼슬길이 열리고 서민이라면 금은보화가 창고에 쌓인다. 야, 이럴 수 있는. 좋은 거네. 그리고 이제 유재석 씨가 가지고 있는 건 금여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황금 마차를 타는 운명. 약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데 와 씨 언제까지? 이 얼굴이 좋은 관상이에요? 이 얼굴이? 아니 약간 궁금하잖아요. 곤충상이잖아요. 곤충상. 우리가 아는 네. 사실 그 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박복함에 가깝다. 약간 박복함에 가깝다. 그쵸? 아, 지성이 아 그건 맞죠? 아 나 지금
나도 모르게 아저씨 나갈 뻔. 백, 아저씨. 지금 104, 105. 아니 지금 안 나겠어요 지금. 아니 104, 109가 아니라. 너무 웃기다. 지금 선생님 너무 거칠게. 아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유재석 씨의 상이 좋은 상이냐. 궁금하죠, 궁금하죠. 운적으로 사주의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돌아가요. 아, 참 신기해. 아, 관상을 이겼네. 관상을 이겼네. 어차피 운이라는 것은 관상과 체상과 뭐 사주와 이런 것들이 종합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운적으로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받은 정보가 적꼭지다. 적꼭지다. 아니 선생님. 아니 적꼭지다. 이거 아니. 적꼭지다. 아, 오늘 뭐 겨드랑이 적꼭지에 뭐 신체 부위 다 아니. 이거 선생님 적꼭지가 배꼽 라인에 있어요. 자 아닙니다. 좀 아래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하단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저 정도 아닙니다 지금. 적꼭지가 타인에 비해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런 정보를 받았어요. 아 상당히는 좀 너무 자극적이시고요. 예. 네 이것이 만약에 그 이유가 가슴이 처진 이유라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가끔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아, 이거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몽타에 갔을 때 타인보다 내가 조금 밑에 있다 그러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골격이 단단하고 튼튼하면 그게 조금 극복이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건강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유재석 씨의 올해 건강 점수는 이제 83점입니다. 아, 제일 높은 거 같아요. 멋있네. 야, 제일 높아. 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에너지를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석진 씨와 하하 씨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잘해. 하석진, 하석진. 잘하라고. 아, 우리 하석진하고. 아, 우리 합치면 하석진이에요. 아, 그래. 네. 하석진이네. 우리를 하! 석! 이용진 아니야. 이용이 석이야. 아니, 왜 석이야? 내가 석이야. 진이 없잖아. 내가 하석진이야. 형이 진이. 하석진. 하! 석! 진! 크루스! 진이 없네. 우리는 성공! 하지! 시작부터 치아를 삐뚤빼뚤로 하시니까 관상을 이겼네. 다음은 관상을 이겼네. 제가 100을 안 넘어보겠습니다. 지호 한번 네가 기대주다. 그래 네가 한 명이라도 기대주다. 한 명이라도 안 넘으면 되거든. 지호? 그렇지. 근데 지호는 멘탈 조절이 될 거야. 근데 제가 안 넘을 수 있을까? 송지호 씨는 여름에 태어난 목마른 꽃 으로 태어났습니다. 목마른 꽃. 그럴수록 이렇게 목마른 꽃. 목의 기운을. 그럴수록 이렇게 목마른 목이 말라가지고. 건드지 마, 건드지 마.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종국이 너 목소리 내지 마. 지호를 가장 열받게 하는 게 너야. 87까지 올라왔어. 많이 올라갔다. 네, 섬세하고 세심한 그런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작은 얼굴은 우두머리보다는 이제 수화, 약간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 강한데 연예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의 기호를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쪽에서는 머리가 작은 것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진 형은 연예인으로는 좀 별로네요. 64세 때지 연예인 하면 되죠. 좀 기다려. 아, 그렇죠, 그렇죠. 사주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이제 축원축수가 잘 되는 사주예요. 축원축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맞아 맞아 좀 다 얘가 막 그런 거 뽑잖아요 다 좋은 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설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설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네 구설 작년 재작년에 약간의 구설 같은 것들을 좀 넘어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을 피운다 이럴 수 있는 좋네. 이제 꽃을 피운다 이럴 수 있는 좋네. 아이고. 야 좋네. 작년의 문제. 야 너 꽃을 피워. 건강적으로는 이제 두통이나 신경통, 머리 쪽, 위쪽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송지호 씨의 올해의 건강 점수는 82점입니다. 우와 되게 높다. 좋네. 아니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아 좋아 좋다. 아 이거 뭐 유일한 뭐 단점이랄지 이런 거 저는 단점이나 없나요?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그 한 남자에 정착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좀 가지고 저번 그게 아니라 한 남자도 없어 제가 한 남 그게 아니라 한 남자도 없어 제가 한 남자가 있어요. 자 송지호 씨 어디 있어요? 안 넘었나 봐. 지호 안 넘었나 봐. 아니 아까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안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섯 분 다 하셨는데요. 송지호 씨는 최고가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설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고. 어, 그래요? 한 남자의 정착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송지우 씨는 최고가 98이었습니다. 역시, 역시 위험했다. 가참하네, 와. 네. 송지우 씨 한 분이 100을 안 넘으셨기 때문에 성공한 걸로 볼 거고요. 우리 성공! 하지! 하지효!